안녕하세요, 개성자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도 성경이 태클을 걸죠, 우리에게. 우리는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엔 역사와 또 지형과 지도와 사람들 이름과 왕의 이름과 예언서도 왜 외워야 되는데 거기다 더불어 우리의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이해가 되더라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볼까요? 오늘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한두 군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더라도요.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쓰여 있고요. 또 바로 다음에 보면요. 24장 1절에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랍니다. 악인의 형통에 부러워하지도 말 뿐더러 그 옆에 같이 있지 마. 자, 또 보면요. 어디에 써 있나요? 24장인데요. 자, 19절에도 이렇게 쓰였네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지금 몇 장만 넘겼는데도 이렇게 형통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Number one, 이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한 게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까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또 위로의 말씀으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실 건데요. 이 잠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쓴 거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악인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악인, 뭐 못돼 처먹었고 등 처먹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인과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과 조금 다릅니다. 물론 등쳐먹고 사기치고 나쁜 놈들 악인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인은 주님을 모르고 이 주님이 지으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위에는 그런 자들이, 형통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옆에 같이 있지도 말라. 왜? 보면요. 24장 20절에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장 17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 말씀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죄인의 형통이 죄인들에게 형통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장래는 없고 소망도 끊어질 건데 너 장래와 네 소망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24장에도 아까 19절 말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다음 구절 말씀을 해주셨어요. 답을. 왜 그래야 되냐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의 악인의 행악자의 장래는 없고 등불은 꺼질 건데 네 등불과 네 장래는 형통할 것이야 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제가 저번 영상인가요? 우리의 삶은 영생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는
우리의 이 영생의 삶의 점 하나밖에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우린 영생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영생을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거고요. 지옥에 가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생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거를 좀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생을 우린 천국 가는 사람만 영생한다고. 하지만 지옥에 가는 자들도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형통함은 그냥 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는 있다고, 우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소망이 꺼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아기는 장래도 없고 등불도 꺼질 것이고 소망도 없다라는 말이겠죠. 자,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10장이고요. 25절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악인의 형통을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회오리 바람 하나 불면 악인은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은 기초가 영원하다. 장래가 있다. 너네 등불 꺼지지 않는다. 너네 소망이 꺼지지 않는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삶 중에 우리의 이 지구상에 사는 삶은 점 하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잠언 21장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자,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을 죄로 보고 계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악인의 형통함은 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삶 중에서 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더 영광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 영광스러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일용한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지 마시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